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덕에 심한 더위도 없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볕은 계속 강하겠는데요. 경남 지방은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등으로 피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나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경남 동부 지역이 1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김해와 창원, 통영이 24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17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합천과 진주, 사천이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조기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초반까지는 심한 더위가 없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기상, 정 보였습니다.